거기까지. 자, 이번 매물은 저희 복팀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아이, 공감, 아니, 공감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요. 공감. 예. 맛이 선하게 됐어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여기는요, 서대문구 홍은동이거든요. 홍은동. 홍은동 혹시 잘 아시나요, 우리 혜미크님? 저 대학교 때 홍은동에서 동생 와서 살았죠. 아, 저도 서울 올라와서 첫 자취를 홍은동에서 했어요. 여기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 3호선 홍제 여기 있습니다. 언제요? 그리고 독립문역이 시청이 진짜 가까워. 와, 버스 진짜 많다. 노안색입니다. 노안색. 뭐 25분. 예. 땅콩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드님이 그 다니는 그 어린이집. 단지대 어린이집입니다. 도보 5분 거리에 병설 유치원 초등학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럼 여기서 쭉 지내면 되겠네. 아이, 그럼요. 아이 클 때까지 쭉쭉쭉쭉. 예. 저희가 볼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이고, 에이핑이.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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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가까이 오시죠. 네. 야, 우리 서대문구의 피카소 선생님. 피카소. 피카소 조리사님. 파리 주인이잖아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집은 2018년에 준공된 552세대 아파트인데요. 네. 북한산, 백년산, 안산 주변이 전부 산이어서 어머나. 좋은 산 다 안고 있어. 어머나. 단지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공원과 산책로로 바로 이어집니다. 엘리베이터로? 예예예. 예. 진짜 편하게 돼 있다. 그리고 걸어서 인왕시장을 갈 수 있어서 장보기 도 편하실 거예요. 여기 또 먹거리가 또 괜찮아. 저희 바로 건너편 유진상가. 유진상가. 예. 유진상가. 유진상가. 유진상가 가서 굉장히 오래된. 좋다, 예. 제가 원래 서초동에 살다가 일로 이사 왔는데 네. 그쪽으로 갈라 했는데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쭉 살고 있습니다. 역시 중개사님이 네. 선택했다. 네. 그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집 보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졌다! 왜? 왜요? 우와! 이야! 이야! 인테리어로 살아주시더라고, 그냥. 아니, 그래. 호텔 같아, 호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인테리어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될 수 있는 이런 집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왕이면 서울에서 처음으로 구하는 집인데 그러니까, 이런 간섭이 좋지. 그렇죠, 그럼, 자, 간접등으로 이쁘게 해놨고. 네. 자, 여기. 문. 저기, 동민 씨, 왜 저렇게 작은 걸 해놓으셨어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맞아, 죽을래? 맞아, 죽을래? 예쁘게 하셨어. 다행히 아직 살아있네요. 전 살아있어요. 안 맞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안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짜잔! 우와! 이겁니다. 뭐 사고 뭐가 다 하셨네. 다 했어요, 그냥. 아, 너무 좋다. 좋네. 요즘 거 요즘 집이에요, 요즘 집. 네. 네. 자, 일단, 자, 이게 지금 층수가 2층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뛰어놀 때 밑에 누가 있어? 그건 좀. 예. 결국은 이 바닥을 다 매트를 깔아야겠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 층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없어요? 어머나! 여기가 이제 필로티. 안 돼! 여기가 2층이지만. 밑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 아하, 공격 좋았어요. 열받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층의 뷰는 보장되면서 밑에 그렇죠. 층 층간소음 방지할 수 있는. 사생활 보호도 되고. 아이 키우는 집은 좋죠. 너무 좋죠. 축구하고 그래도 아무 그치. 상관없습니다. 근데 울려. 하나 관이 걸렸다. 뭐요? 뭐가요? 그래, 그래. 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거실에 지금 보세요. 시스템 에어컨을 안 해놨네. 시스템 에어컨을 안 해놨네. 아이고! 아이고!
아, 그래요. 맞아요. 유해하네. 나 이거! 여기. 이거 쓴 엉터리구만, 이거 그냥. 어, 예. 그죠? 에어컨 없죠. 아, 어, 예. 그죠? 근데 저 따위 났지! 저 있잖아. 못 봤어? 예. 또 찝으세요. 좋은 건 좋다고 우리 얘기할 네, 수밖에 없어요. 네. 이쁜 짐인데 거기에 올 리모델링까지 한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왕산이 쫙 보이는 거. 인왕산 오케이? 오케이지. 어, 절로 오케이가 나오는 이 집. 이 집의 이름은?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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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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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야, 오, 좋은데. 너무 좋지. 야, 지긋자 구조 너무 좋다. 모델하우스 같죠? 맞아. 이렇게 집 고치세요 하는 것 같아. 기본 옵션? 아, 그럼요. 아, 이거 오케이야. 이거 오케이입니다. 이거 오케이래. 이 집은요? 네. 매매는 아니고 전세입니다. 아, 전세. 아, 이거 2년 후에 이사 가야 돼. 네, 이사 가야 돼. 매매보다는 나랑 좀 잘 맞나 안 맞나를 또 보기 위해서 전세를 전 추천을 하거든요. 오케이. 아하. 요. 안방입니다. 안방. 아이고, 장이 너무 잘 돼 있다. 장이. 아, 이건 좋다. 이건 좋다. 올 붙박이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건 뭐예요? 이거 프레임 이거 다 빠지는 거 이거 어떻게 해? 아, 요즘에 침대를 누가 썼던 걸 써요. 이거는 이제 같이 가셔야지. 너 왜 이렇게 그지근성 있어요? 아니, 주름 맞아야죠. 발코니 공간 여기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있으면 좋아요. 와, 진짜. 야, 있어. 와, 근데 서울 와서 첫 집 이런 집이면 너무 좋겠다. 너무 그러니까. 좋죠. 그 친구들도 왔을 때, 야, 너 서울 오더니 집들이 할 만한 집이야. 그런 집이지. 그럼. 네. 와, 방이 또 큰데요? 아, 방도 구석이가 없어. 잡지에 나오는 집이죠, 뭐. 중간중간에 수납 공간 활용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전세로 이 정도 리모델링 된 집은 찾기 힘듭니다. 진짜 이거는 귀한 거예요. 귀한 거긴 하지. 예. 이런 게 다 이쁘네요. 네. 그럼요. 이거 딱 해놓고도 네. 조적으로 욕조로도 사용이 이제 또 가능한 거니까. 아. 좋네요. 진짜 또 인정. 그래, 화장실은 나도 나중엔 저렇게 꾸미고 싶어. 자, 오케이 거기까지 어떻게 네. 보셨나요? 잘 봤어요. 예. 아, 그 얘기 이제 그냥 지금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 완벽한 오케이밖에 없어서 맞습니다. 야, 솔직히 할 말 없죠, 뭐. 아, 그럼. 예. 오케이 거기까지 전세가는요? 네. 6억 7천만 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안 돼, 안 돼. 포함이야, 다 포함. 아이, 부담스럽지 이거는. 우리 의뢰인이 원한 게 전세가 매매가 상관없이 6억 원 대예요. 그렇죠.